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장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인선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제외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얼마 전부터 천명하고 그거를 실천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그 경실련, 시민단체 경실련이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현황 이거를 나름대로 조사해서 쭉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서울, 경기, 인천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서울의 25개 구청장이라든가 경기도의 자치단체장, 시장 또는 군수, 인천구청장 65명 정도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압도적 다주택자,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입니다. 이 백군기 용인시장은요, 한남동, 용산구 한남동에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연립주택 13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무려 용산 서초구, 용산구와 서초구에 무려 14채나 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백군기 용인시장은요, 요 전 20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지낸 그런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 이번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주요 양적은 이렇습니다. 1950년생, 그러니까 만으로 70세가 되겠네요. 광주고등학교를 나오고 육사 29기, 육사, 육군사관학교 29기 해서 군생활을 쭉 하다가 육군사령관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예편한 이후에 민주당의 영입으로 2012년에 민주당 비례대표, 19대, 정확히 얘기하면 19대 의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다음에 2018년에 용인시장에 당선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의 군인 출신,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한번 한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용산구 한남동에 연립주택을 13채나 가지고 있고 또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이 시장으로 있는 용인에는 그럼 어떤가? 임차인 신분입니다. 서울의 알짜배기 용산구와 서초구에 무려 14채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에서는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요. 이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연립주택 13채 이게 무슨 용도겠는가? 그러니까요. 뭐 가족이 좀 많아서 뭐 이렇게 고위공직자 중에 보면 이제 뭐 3주택자 뭐 박영선 저 중소기업부 장관도 3주택자인데 이제 한 주택은 본인이 실거주하는 거고 일본 동경에 있는 한 주택은 남편이 일본 로펌에 근무하기 때문에 주말 부부를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경에 매입한 것이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오피스텔은 자기 부부의 명의로 돼 있지만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이다. 그래서 세 채라고 다주택자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다가 워낙 이제 다주택 그 비난이 쏟아지니까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은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런데 이 백군기 용인시장의 이 14채는 설명을 할래야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가족이 뭐
부모와 직계 좀비석이 합쳐갖고 뭐 십수명이 될 리도 만무하고요. 그렇다면은 이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연립주택 13채를 무슨 용도로 구입해서 이게 보유를 하고 있는가. 지금 그 한남동은 잘 아시겠지만 그 한남동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아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10층짜리 아파트가 이제 30년 이상 지나면서 노후화되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데 용적률이 상향이 되니까 기존의 10층짜리를 20층짜리로 짓는다. 뭐 이런 게 이제 재건축이겠고요. 재개발은 그러니까 이제 주택의 그 저기가 바뀌는 겁니다. 형태가 단독 주택이나 연립 주택 이런 데를 사들여서 거기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거. 그걸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의 가장 노른자 중에 재개발로 핫한 곳이 어디냐? 한남동입니다. 이 한남동은 아시다시피 제3 한강교죠. 한강대교를 두고 바로 강남구 신사동하고 맞보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 한남동은요. 강남의 웬만한 곳보다도 더 비쌉니다. 강북구의 최고의 부촌. 이게 한남동인데 한남동에 연립주택 13채를 보유했다는 것은 지금 재개발을 노리고 13채나 이 연립주택을 사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경실련이 오늘 이 자료를 발표했으니까 이제 백군기 용인시장에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박영선 장관의 경우에도 세 채 가지고도 그렇게 해명하기에 쉽지가 않았는데 이 14채나 된다면 이게 어떻게 해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그 14채를 다 그럼 임대를 주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채, 용산구 13채, 그 다음에 서초구 방배동 1채, 이 14채 임대업자, 그러니까 임대업도요, 상당히 큰 규모로 하고 있는 임대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임대업자가 또 개발 수요가 그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용인시장으로 지금 2년 전에 용인시장으로 취임을 했다.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 백군기 의원, 이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연립주택 13채, 이걸 왜 보유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명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가요, 화성시장, 서철모, 다 이제 민주당 소속이에요. 오늘 이제 그 65명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근데 이제 2년 전 그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사 대상을 보더라도요, 65명 중에 미래통합당 4명 빼놓고 나머지 61명은 다 민주당입니다. 근데 백군기 용인시장 다음에 다주택자 은메달은 서철모 화성시장, 경기도 화성시장이 차지를 했습니다. 총 9채인데요. 이분은 충청도의 단독주택 한 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시와 군포시 이런 서울 외 위성도시에 소규모 주공아파트를 8채나 보유했다. 소규모 주공아파트, 소형 주공아파트를 8채나 경기도 고양시와 군포시에 보유를 했다. 이것도 자기 지역구도 아니에요. 화성시도 아닌 곳에. 이건 또 무슨 목적이겠는가 하는 거고요. 동메달은 서울 용산구청장 성창현입니다. 이분은 총 4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구청장 문석진도 4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5위가 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인데 이분도 3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명 조사 대상자 중에 3주택 3채 이상 보유자가 지금 소개해드린 5명입니다. 그리고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16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도권 기초단체장 중 4명 중 1명꼴, 한 25%, 4분의 1이 다주택자다.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이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자산가를 뽑은 건지 시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은 건지 헷갈릴 정도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제가 소개드린 거는 이제 주택 보유수 매체 다주택 여부고요. 이제 그 부동산 재산 가치로 따지면은 이게 또 이제 순서가 달라집니다. 한 채만 아주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한 채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그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은 김영종 종로구청장, 물론 이제 민주당 소속입니다. 76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은메달 2위는 정순균 강남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처음으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70억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동메달은 통합당 출신 조은희 서초구청장 50억 1천만 원이고요. 4위는 엄태준 이천시장 47억 원. 5위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백군기 용인시장 40억 6천만 원. 40억 6천만 원. 근데 백군기 용인시장이 연립주택 13채의 방배동 아파트 한 채인데 재산 순위에서는 5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거는 한남동에 13채 가지고 있는 연립주택이 비교적 소형이고 가격도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동산 이 가격으로 1, 2, 3위를 차지한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고가의 상가를 가지고 있다. 고가의 상가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위 중에 이 14채 보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13채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제외하고는 그 위에 1, 2, 3, 4위는 각각 34억에서 72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다. 상가 부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클래스가 다른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무슨 그 뭐 대형 뭐 아파트, 대형 평수 아파트 또 여러 채 이게 아니라 상가. 그것도 아주 서울 노른자리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4억에서 72억.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아마도 72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요번에 이 보면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 보면 보유세를 올렸는데 이 상가 건물 보유세는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1, 2, 3, 4위는 이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본인들의 그거를 인한 부담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65명 중에 부동산 신고재산 상위 10명 톱10 이 1인당 평균 보면 39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난해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국 평균 가구당 부동산 재산이 3억 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39억 원 이 65명 중에 톱10의 부동산 보유액이 39억 원. 그래서 13배나 많은 거고요. 그리고 오늘 조사된 65명, 이 사람들의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평균 2억 9천만 원, 한 41%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뭐라고 할까요? 혜택을 본 게 강남구와 송파구에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 또 송파구의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세가 33억 8천만 원에서 46억 1천만 원으로 이 정부 들어와서 12억 3천만 원이나
올랐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 개혁 본부장 이분이 오늘 뭐라고 질타를 했는가? 수도권 면적이 전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것은 11%인데 부동산 가액으로 따지면 77%다. 그러니까 11% 면적의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의 총 가치가 전국의 77%에 달한다. 그래서 이 수도권 자치단체장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부동산 정책의 일선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집행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땅값과 집값, 공시지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다 집부자였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중앙정부에 대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공시지가 낮춰달라. 이거는 다른 주택보유자들의 뭐 민원을 자신이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본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기초자치단체장이 돼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지난번 그 4월 총선 때 민주당이 공천 기준으로 그 주택 보유수 이것도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지금 그렇고요. 그런데 이 백군기 시장은 19대 비례대표 들어올 때그 당시에는 이제 이 주택 보유 현황 이런 게 크게 공천 기준이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용인시장 공천 받을 때 그때 이미 이런 상태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다음에 용인이 이 수도권에서 개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역대 용인시장 중에 제대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냐면 무슨 그 관내 개발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정한 돈을 수리한 혐의로 다 감방을 가거나 그래서 중도에 시장직을 사퇴하고 이런 케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용인시장은 제명에 그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노골적인 투기를 한 흔적이 있는 이런 인물을 용인시장에 공천을 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정당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분은 육군 장성 출신 아닙니까?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이렇게 너무 껄떡대고 한남동에 있는 소형 그 연립주택을 13채나 무려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이렇게 사들인 그 저희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공직자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시키고 용인시장 후보로 공천도 하고 이런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는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을 투기 세력으로 아주 규정을 하고요. 다주택자들을 아주 죄인 취급하면서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부동산 이 가격 폭등의 원인이 자신들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바로 그 투기 세력들의 이 시장 교란 행위 때문에 그렇다.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기와의 전쟁에서는 결코 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백군기 같은 사람부터 정리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최소한 앞뒤가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